여기 전 보러 와봤어? 전 보러요? 응. 네, 가보긴 했었어요. 가보긴 네. 했어? 네. 응. 점집 가면 무섭지? 점집 가면요? 응. 괜찮아, 여기 둘러봐. 네. 어? 잘 모르겠어요. 어디 가서 소리 지르고 싶지? 저요? 응. 근데 좋긴 해요. 저는 점집이 나쁘잖아요. 그게 소리 지르고 싶은 게 뭐냐면 네 속이 답답하니까 네. 어디 가서 소리 확 질러보고 싶은 생각 안 들어? 저는 이제 번쩍번에 사실 잘하면 정신병원에 갇힌다고 그래서 그게 좀 걱정스럽고 불안해요. 정신병원에 갇혀 있을까봐? 예. 응? 예. 어? 네가 정신병원에 들어갈 만큼 정신이 이상자야? 그렇게 생각은 안 들어요. 어? 저는 제 자신이. 네. 어. 근데 주변에서 자꾸 막 이렇게 부모님이? 아니요, 부모님은 안 계세요. 그럼 누가? 저 혼자 살아요. 근데 누가 그렇게 주변에서 그렇게 너를 정신병원에 가두자고 그러냐고? 뭐 밑에 이제 인테리어 하는 사람도 그렇고 대형 슈퍼도 그렇고 옆집에서 사는 사람도 그렇고 뭐 세탁소에 사는 사람도 그렇고 자꾸만 저를 괴롭혀요. 어떻게 괴롭히는? 정신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떻게 괴롭히는? 제가 이제 먼저번에도 먼저번에도 이제 할머니 돌아가시고 난 후에 힘들어서 다른 걸로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무슨 공부했는데? 간호조무사요.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어떤 사람이 교회, 그때는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괴롭히는 바람에 손목을 막 그었었어요. 어떻게 괴롭혔는데? 그게 간접적으로요. 교회에서. 뭐 성폭행? 아니요. 그럼. 그냥 막 내쫓았어요. 너를? 네. 근데 있잖냐. 우리 아이는 네. 아이 자체가 원래 조금 사람들하고 섞여 지내는 걸 좀 힘들어 했잖아, 어렸을 때부터. 저요? 응. 이상하게 나쁜 친구들이 응. 붙었었어요. 응. 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네가 친구들이나 이렇게 사회생활 할 때 네. 이렇게 일상생활 할 때 너 안 힘들었어? 힘들긴 했었어요, 어렵고. 어. 그게 대화하기 좀 힘들고. 네. 응? 네. 맞지? 네. 예. 그 다음에 의사소통도 되기는 되는데, 있잖아. 네. 네 말을 좀 어눌하게 하는 게 조금 있잖아, 네가. 저요? 응. 그건 좀 잘 모르겠어요, 어눌하게 한 거는. 네가 네 자신을 알아야 되잖아. 네. 그치? 네. 너 어렸을 때 좀 많이 맞았냐? 네. 어? 이렇게. 네. 애들이 저를 막 때리고. 응. 막 그러긴 했었어요. 이상하게 초중 거 다 그랬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가 좀 많이 심하긴 했었어요. 그잖아. 네. 그러니까 지금 비단 네가 사람들하고 힘든 게 아니라 네. 어? 네. 어렸을 때부터 그랬대. 어렸을 때부터. 네. 친구들하고 어울리기도 싫고 네가 할머니 손에 꼈어? 예. 응? 예. 부모님은 다 돌아가셨어? 부모님이요? 엄마는 병원에 계시고 정신과 병원에 계시고 아빠는 어릴 때부터 헤어져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네가 어렸을 때부터 지금 비단 그런 게 아니라 예. 어렸을 때부터 네가 예. 어? 여기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예. 의사소통이 안 되고 예. 어? 이해했어?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먹는 거는 아니야. 대화는 돼. 네. 근데 네가 한 발짝 늦어. 아... 뭔 얘기인지 알아? 네. 어, 사리 판단도 하고 다 하는데 한 발짝씩 느려. 와. 어? 응?
그 다음에 우리 지금 아이가 직업이 확실히 안 섰잖아. 예. 응? 예. 응, 그거에 네가 지금 자포자기한 게 많아. 응? 네. 직업이 딱 서야 되는데 네, 한 가지 맞아요. 직업을 딱 가지고 우리가 대학을 나오든 고등학교를 나오든 학업이 다 끝나면 네. 내가 어떤 직업이든 딱 짊어지고 이걸 내 밥을 벌어먹고 살잖아. 네, 그치? 네, 네. 근데 이거 자체에 초석을 못 세운 거야. 아가 뭔 얘기인 줄 알지? 네. 근데 그래서 그걸로 네가 많이 자신감을 조금 실추하고 네. 어?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친구들하고 어렸을 때 편안하지 못하고 네. 그 다음에 가정적으로도 편안하지 못하니까 네. 네가 조금 많이 힘들었다 그래. 네, 네. 응? 네. 지금 현재도 역시도 똑같아. 자신감이 없어. 근데 이 자신감은 네. 응? 네가 스스로도 노력해야 되는 게 있는데 네. 네가 스스로 노력하는 것도 또 꼭 보이지 않아. 네. 솔직히 하다가 꼭 말아. 어? 어떤 자격증을 따고 싶어 직업을 갖기 위해서 그럼 항상 어째 중도 하차를 해. 응? 응. 주변에서 방해하든 뭐 하든 그럼 너 뭐 먹고 사냐 지금? 지금요? 기초생활수급자. 응? 그치. 네. 그게 지금 첫째 돼야 되는데 네. 예? 네가 그게 안 되니까 응? 이해했어? 네. 응. 근데다가 이제 신적으로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 집안에는 이렇게 우리가 신의 별전이라 그래? 네. 신의 별전이 분명히 있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네. 이런 단지를 모시고 어? 이런 것도 신의 별전이지만 네. 집을 잘못 건드렸다거나 선산을 건드렸던 흔적이 분명히 있고 네. 이해했지? 붓두막을 까고 네. 이런 흔적도 분명히 있다 그러신다 그래? 네. 이해했어? 근데 이게 오래전이야. 지금 현재 그런 게 아니라 오래전에 예? 증조 이때부터 붓두막을 손대고 선산을 까고 위장하고 합장하고 날려버리고 이런 흔적이 분명히 있어. 이해했어. 그래서 그 풍파를 누가 맞고 살았어? 내 할머니, 할아버지부터가 풍파를 맞고 살았다는 얘기야. 네. 이해했어? 네. 그래서 애시당초에 집안이 조금 힘들었을 거야. 응? 그때부터. 네. 이해했어? 그래서 할머니 돌아가신 지금 얼마나 됐어? 10년 좀 넘었어요. 그지? 네. 그 10년 세월 동안 네가 할머니를 품고 있어. 그러니까는 할머니가 옆에서 계시다. 에?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네가 니도 모르게 품고 있었다고. 왜냐면 너한테 엄마보다 어떻게 보면 할머니가 큰 존재였거든. 네. 아니야? 맞아요. 그래서 네가 마음속에 항상 품고 있었어. 어? 근데 네가 이거를 조금 이제 내려놔야지 인간적으로. 어디 가면 뭐가 씌었다. 예? 뭐가 씌었다. 이렇게 얘기도 해. 네. 점을 볼 때. 네. 근데 내가 보니까 그게 아니고 아이가 마음에서 네. 많이 할머니를 내려놓지 못하는 수전이구나 그래. 이해했어? 네. 그 다음에 지금 작년에가 우리 아이가 굉장히 네. 힘들었을 운이야. 네. 어? 네. 이해했어? 네. 마음도 못도. 그 다음에 작년에 본인이 한번 뒤통수 까이는 것처럼 네. 응? 올해 초까지 12월까지 그랬대. 작년까지 다. 네? 네. 1월, 2월까지. 그래도 올해 조금 이제 뭔가를 해보고 싶은데 뭔가 되는 게 잡히는 게 없고 허송세월만 보낸다 그래. 근데 응? 이렇게 시간치 보내면 돼? 안 돼? 안 돼요. 안 되지. 네. 그게 네가 지금 제일 한탄스럽대. 뭐라도 하고 싶고 네. 알바라도 하고 싶은데 잡히는 거는 없고 네. 그 다음에 너 머리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아프니? 머리가요? 네. 두통 없냐고. 모르겠어요. 응? 모르겠어요. 두통. 그 다음에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우리 지금 아이는 이런 점집을 다니면 뭐 신을 받아라 뭐를 해라 이런 거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야 되는 아이 중에 하나야. 이해했어? 이 길은 아니라 그래. 네. 그런데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 그잖아 조상탓 응?
신탓하면 안 되잖아. 네. 우리 아이는 어쩔 수 없다. 사주팔자가 이렇게 돌아간다. 응? 돌아갔고 그런 환경밖에 안 놓였었다 그래.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떻게 인간적인 노력은 조금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아, 네. 응? 네. 그 다음에 차라리 이런 점집을 다니면서 수양 엄마를 차라리 삼아놓는 게 자기가 더 편할 거야. 왜냐하면 부모 그늘이 없어놔서 마음이 항상 허해요. 네. 응? 네. 그 지금 나이가 지금 30대 후반이잖아 본인이. 네. 근데 생각하는 거는 아직 20대 초반밖에 안 돼. 아... 응? 열 몇 살 애기밖에 안 돼. 네. 이해했어? 그래서 생각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것도 본인한테는 어때? 안 좋아. 좀 야물딱졌으면 좋겠어. 궁금한 거. 궁금한 거요? 그냥 다시 병원으로 안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병원으로? 네. 그럼 내 노력도 좀 필요하잖아. 네. 응? 너 지금 여기 앉아서 얌전히 있잖아. 네. 너 성질 있잖아. 저요? 응. 아니, 그렇긴 있진 않아요. 응? 그러니까 너도 응? 사람들하고 섞이지 마. 차라리 그런 사람들하고. 아, 네. 그리고 그 집 이사 간 지 지금 얼마나 됐어? 들어간 지. 이사 간 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릴 때부터 살던 집이야? 네, 태어날 때부터. 거긴 누구 명의로 돼 있어? 이모요. 이모. 원래 할머니, 외할머니로 자가 집이었다가 돌아가시고. 영세, 네, 영세민이었어, 할머니도. 하, 영세민으로 살려고 전세로 이제 내놨나 봐요. 이모 명의로. 그래서 지금 이모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근데 너 그 집에 살기 힘들지 않아? 저요? 사실 힘들어요. 그지? 네. 응? 네. 근데 이제 직업이 섬겨져야지 나올 수 있잖아. 직업이 생겨야지. 네. 생활력 있어야지 나오잖아 사실은. 네, 네. 응? 그 집에서 조금 나와야 될 것 같아 너. 그 집에 머무르면서 지금 좀 오래된 집이니 거기가? 예, 오래됐어요. 거기서 좀 나와야지 될 것 같아. 네. 그럼 너 혼자 있어 거기에? 네, 혼자 있어요. 안 무섭니? 무서워요. 그치? 무서울 때도 있고. 오래돼서 좀 괜찮을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거기에 마당에 나무 심어져 있니? 아니요, 마당은 없고 그냥 상가 건물이라서. 네, 그냥 상가주택이에요. 상가주택 몇 층이야? 2층이요. 2층. 네. 근데 거기에 원래 화단 같은 거 없었냐고, 옆에 나무. 없어요. 어? 없어요. 아예 없어? 예. 네. 할머니도 안 키우셨어? 예, 네, 안 키우셨어요. 근데 나는 자꾸 왜 나무 몫이 보이지? 없는데. 그 옆에도 없어? 예. 네. 왜 나무가 보이냐고, 나는. 응? 그냥 없는데. 없어? 네, 앞에 그냥 아파트 하나밖에 없는데. 아파트? 예. 네. 모르겠어. 나는 거기가 나무가 원래 있었던 걸로 보여. 자꾸 근데 그 집에서 자꾸 떠야 될 것 같아. 그럼 그 건물 자체가 지금 이모 명의로 돼 있는 거야? 예. 네. 응? 네. 엄마는 정신병원 가 있고? 네. 엄마는 왜 들어가셨어? 그게 성도착증이라고 해서 그걸로 갔다고 들었어요, 이모한테. 뭘 보고, 훔쳐보고 뭐 이런 거? 자세한 건 모르겠어요. 언제 들어가셨는데? 저 어릴 때. 아주 어릴 때라고 그래서 그렇게밖에 못 들었어요. 너 엄마 안 봤어? 보긴 했는데 어릴 때라서 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어디, 지금 몇 살 때 보고 마지막으로 봤어? 미치향 아동일 때? 미치향 아동일 때 그냥. 네. 근데 엄마 지금 행적을 지금 정확하지 않네. 네. 그지? 네. 이모한테 좀 여쭤봐라. 네. 응? 네. 왜 집안 돌아가는 게 이상하다 이 집은? 뭐 모르겠어요. 응? 그러니까요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돌아가는지 저도. 응? 응? 이모한테 나중에 개인적으로 한번 물어볼게요. 그러면 이모가 나가라가 하기 전까지는 너가 거기 있을 수는 있는 거네. 거기가 얼마 전에 이모가 왔는데 재개발 뭐 들어간다는 소리도 있고 뭐
그런 소리가 지금 이제 막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갖고. 예. 그럼 넌 거기서 나오면 어디로 가려고? 이모네 집에 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모네 집에? 예. 이모는 뭐 하셔? 살림하셔? 이모 치킨집 하고 그래요. 근데 너 고처가 조금 염려된다. 그 집에서는 나와야 될 것 같고. 저도 제가 걱정이 돼요. 어? 나오면 이모네 집에 가면 잘 살 수 있나 걱정이 돼요. 잘 살도록 노력해야지. 그 전에 직업이 생겨줘야 되고. 근데 지금 네 지금 말하는 거 뭐 하는 거 봤을 때 좀 심히 걱정돼. 예? 심히 걱정돼. 응? 올해만 조금 잘 넘기고 그래도 작년보다는 올해가 훨씬 더 나아해. 근데 네 노력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일단 점을 보고 뭐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노력도 우리는 방향을 안내를 해주는 것 뿐이고. 네.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우리가 직접 나서서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잖아. 그지? 네. 근데 그 집을 둘러보고 싶을 만큼 집 기운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오래돼서 그랬다기보다는, 그 지금 터 자체가, 예? 그렇게 좋은 기운을 지금 흐르고 있는 터는 아니시라 그래, 지금. 네, 현재. 맞아요. 많이 허름도 하고. 네, 맞아요. 허름해요. 그리고 할머니 물건 집에 아직도 있니? 물건이요? 물건은 없어요. 물건 없는 건 아닌데요. 무슨 대야 같은 거는 있어요. 할머니가 갖다 놓은 거. 막 옷 같은 거 이런 거. 옷은 아니고. 다 버렸지? 네, 다 근데 기운이. 예? 예. 할머니가 병원에서 눈 감으셨어? 예, 예. 응? 예. 근데 옷 같은 거 자꾸 이제 주위를 맴돈다 그러지? 예. 들여다보고. 예. 그러신 게 좀 많이 느껴서 네가 조금 더 힘들고. 예. 거기 주변에 사는 사람들 자체가. 예. 그렇게 너를 이렇게 달갑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네. 예. 예? 예. 그리고 너도. 어? 예. 자꾸 부딪히려고 그러고. 예. 얘기 걸면. 예. 말하지 마. 차라리. 네. 응? 근데 니는 지금 어렸을 때 너무 환경이 너무 안 따라줬어. 이 환경이 예? 니를 지금 이렇게 만들었대. 예? 주변 환경. 네. 집안 식구들. 응? 네. 응? 맞아요. 이해했어? 네. 할머니가 옆에 계셨어도. 네. 혼자 방치된 시간 있지? 네. 그 시간이 좀 많았었고. 네. 이해했어? 네. 그리고 여자로서 조금 아픔도 좀 많다 그래. 응? 네, 맞아요. 너 무슨 얘기인지 알아먹니? 네, 알아먹었어요. 너무 일찍 알아버렸어. 응? 네. 응. 그때 네가 충격을 조금 많이 입은 것 같다. 응? 네 첫 경험 몇 살 때 했어? 저요? 응. 어? 첫 경험이요? 응. 그때 근데 그게. 응. 저는 그게 성폭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니까. 고1 때라고. 응. 고1 때. 응. 못 모르고 이제 진짜로 집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들여다가. 응? 집이 없는 사람인 줄 알고. 불러들였다가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신고 안 했어? 해? 신고 안 했냐고. 신고요? 신고를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몰랐어요. 왜 드려 그거를? 왜 드리냐고 집에 사람을? 집에 없는 줄 알았어요. 몇 살인데? 고1 때요. 17살. 아니 그 남자가. 그 남자도 17살. 어? 바보냐? 이거는 부모 그늘이 없어 놓으니까. 예? 이해했어? 네. 응? 그러고 나서도 네가 정신을 좀 못 차렸었고. 응?
거는 충격 먹었다고 네가 충격을 먹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너도 어 그쪽으로는 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다고. 그냥 무방비. 얘라 모르겠다. 아니야. 응? 네 잘못도 있단 얘기야. 네. 응? 네. 이해했어? 네. 응? 네. 되는 대로 살면 어떡해. 응? 지금 내가 이렇게 됐어요 하고 점을 볼 게 아니라 네. 둘러보니까 너무 남자를 일찍 알았다 그러시고 네. 어? 그 다음에 야물딱지 못하게 거기에 또 연결고리가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이해했어? 네. 내 노력에 내 노력이 없었다. 내가 인생을 바꾸려고 하는 네. 응? 그 노력이 없었다. 그냥 되는 대로 살면 어떡해. 지금 내일 모레 마흔인데. 응? 근데 이걸 또 할머니가 또 알고 계시네. 어? 아니야. 할머니가 니 때문에 속도 많이 끓였다 한다고. 네, 맞아요. 응? 이놈 지집이 어떻게 좀 사람 좀 만들어 볼까 하고. 어? 맞아요. 어? 맞아요. 어? 그지? 너는 어떻게 살고 싶냐? 그냥 안정적으로 남들처럼. 남들처럼? 그럼 내 노력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해요. 그지? 네. 어? 내가 성격도 바꾸려고 노력하고, 어? 외모도 신경 쓰고. 네. 어, 내가 말하는 게 어떤 건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고 다니는지, 네. 그지? 네. 어, 지금 이번에 네 병원 지금, 어? 한번 들어갔다 왔지? 네. 들어갔다 왔을 때 누가 신고했어? 제가 알기로는 옆집에서 신고했다고 그랬어요. 여자? 네. 여자가 그랬대. 네. 근데, 그게 가족 동의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모가 허락했다는 얘기잖아. 그건 아닌가 봐요. 가족 동의가 없으면 무조건 못 넣어. 가족 동의가 있어야지 넣지. 근데 그게 막 강제로 막 경찰이 와서 정신건강 선생님이랑 경찰이랑. 근데 그 여자가 신고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응?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냥 막 강제로 막. 그냥 그 너 집에 있는데 그냥 왔다 갔어? 우선 괴롭히기는 했어요. 네가? 아니요. 옆집 여자가? 예. 어떻게 괴롭혔는데? 편을 먹었어요. 무슨 편? 편을 제가 생각할 때 편을 먹고. 어떤 사건에 의해서 어떻게 편을 잃었는데? 우선 저에 대해서 알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옆에 여튼 여자가요. 너에 대해서 어떤 거? 제가 이제 원래는 한 번 들어갔다가 나온 게 아니라 한 번 이제 다른 병원에 입원을 했었다가. 그거는 왜 들어갔었는데? 그게 이제 심하게 좀 생각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심하게 좀 그때 병을 앓고 있긴 했었거든요. 무슨 병? 그건 생각이 참 잘 안 나기는 하는데. 예. 어떻게 생각이 안 나? 그때가 스트레스 우울증이요. 지금도 스트레스 우울증 앓고 있어요. 너 그거 계속 약 먹으면 너 네. 바보돼. 말 더 어눌하게 하고 계속 그렇게 있을래?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어. 너 약 끊어. 너 약 안 먹으면 죽고 싶어?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죽고 싶은 건 아니에요. 그럼 막 화나? 아니요. 어? 그러면 약 안 먹어도 되잖아. 네. 네 노력도 필요하잖아. 맞아 아니야? 맞아요. 그지? 네.
네. 지금 말이 그 약을 먹고 더 어눌해진단 말이야. 너 못 느끼겠니? 왠지 제가 더듬어 주는 것 같아요. 맞아. 네. 그게 더듬더듬해지잖아. 네. 어? 네. 원래 우울증 약을 먹잖아. 네. 어? 네. 어? 네. 그러면은 뇌가 많이 망가져. 정신과 약을 먹으면 더 심해진다는 얘기야. 잠시 잠깐 좀 괜찮아졌다가 네. 다시 그러고 그런단 말이야. 네. 응? 네. 응? 너 병원에 들어가 있어서 거기 사람들 봤잖아. 어때 행동이? 행동이요? 어. 계속 반복이었어. 그러지. 네. 그지? 네. 어? 응? 네. 그 다음에 너 묘 가봤냐? 네? 묘. 할아버지 뭐 할머니 화장하셨지? 할머니요? 응. 네, 화장했어요. 화장하셨지? 네. 원래 집안 내 묘 가봤냐고. 미국이요? 묘. 아, 묘요? 어. 묘는 없고 어. 그냥 뿌렸어요. 그지? 네. 그러니까 여기 산탈도 크게 났다고 산도 건드렸고 그러고 나서 이 집안이 지금 풍지박산이 났다 그래. 어? 딸. 네. 응? 너 정신 챙겨. 네. 어? 나중에 나머지 인생도 어? 병원에서 있기 싫으면 정신 챙기란 얘기야. 지금이라도. 네. 나는 얘기해 줬다. 네. 어? 네. 이해했어? 네 잘못도 있대. 예? 네 잘못도 있다는 얘기는 응? 네. 어렸을 때 부모 그늘이 없어 놓으니까. 네. 이해했어? 네. 내가 그냥 되는 대로 산 것도 있다 그래. 네. 이해했어? 네. 어, 그리고 누가 기대고 싶어도 기댈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이해하셨지? 네. 이해했지? 네. 그것만 조금 하고 넘어가자. 네. 그리고 정저기하고 힘들면 와. 네. 응? 정 힘들고, 응? 네가 얘기할 때도 없고, 네. 어? 뭐 할 데가 없으면 와. 네. 이해했어? 네. 어? 이렇게 계속 가면은 네 뇌 망가져가지고 나중에는 너 진짜 병원 가 있어. 이해했어? 네. 그럼 너가 너보다 더 심한 사람 봤을 거 아니야? 네. 그지? 네. 일상생활 할 수 없잖아. 지금은 그래도 너 일상생활은 하고, 어? 할 수 네. 있단 말이야. 여기서 더 짙어지면 너 일상생활 못 해. 내가 장담하는데. 근데 이렇게 내가 말을 해준들 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네가 느끼지 않으면. 응? 아니야? 아니요. 도움이 됐어요. 도움이 됐어? 네. 네 마음부터는 네가 노력해야 돼. 네. 근데 네가 혼자 해결 못할 것 같고 네가 혼자 어디다 얘기할 데가 없으면 와. 네. 이해했어? 네. 응? 그러니까 네 서러움 먼저 생각하지 말고 네. 억울하다 생각하지 말고 네 잘못도 지금 많대. 응? 네. 어, 뭐 할머니 탓, 부모님 탓, 누구 엄망을 한들 이제 네 인생이잖아. 네. 지금 내일 모레는 마흔이요. 응? 이해했지? 네, 이해했어. 응?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궁금한 거 있어? 아니요, 없어요. 응? 없어요. 이해했지? 네. 응. 노력하자. 네. 노력해서 네가 답답하면 언제든지 와. 네. 어? 연락하고. 네. 이해했지? 그럼 네. 내가 언제든지 내가, 어? 오라고 해줄 테니까. 네. 무슨 얘기인지 알지? 네. 응? 그래서 노력하자. 네. 응. 알았어. 감사합니다. 사장님!